오늘은 말이야,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, 내가 콘서트 예매했다가 광탈한 그 가수 있잖아. 아이유가 그 MD를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사보려고 거기 들어가 볼. 오, 예쁘게 잘 만들었군. 에이프릴이면은 4월에만 파는 건가? 4월에 나왔다 계속 팔고. 로그인 먼저 하셔야지. 회원가입 안 했는데. 회원가입 내가 해야 되는 거야? 이건 내가 믿고 전체 동의한다고.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내가 2단 믿으니까 그냥 전체 동의하는 거야. 원래는 다 읽어봐야 돼 이거. 본인 인증, 본인 인증까지 해야 돼? 내가 2단 뭘 믿고 본인 인증까지 해야 돼? 어? 나 비밀번호 까먹었다. 어제 가입했는데 10회 이상 접속제한. 내꺼 있어, 내꺼. 이 사람 끌어내. 이 사람들 그 메일 주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메일까지 해야 되네. 그래,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. 내가 말할 때는 왜 아무도 안 들어주고.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다들 듣는 척도 안 하는데. 내가 그 사고 싶은 MD가 있어. 그 작년에 내가 러프앤 콘서트 못 갔잖아. 대기번호 걸려가지고. 근데 거기 그 후드가 엄청 사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 못 샀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이 MD숍이 생겨서 이거 봐, 다 살 수 있어. 이거 그때 러프앤 때 못 산 MD. 어? 막 이런 거, 쿠션, 매직 쿠션 이런 거 다 살 수 있다고.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야. 이거 직접 안 가도 살 수 있어 이제. 어? 솔드아웃이네? 두 개 다 솔드아웃인 건가? 아니 여기 파랑색은 팔지도 않아. 그레이밖에 안 올라왔어. 이거 뭐야? 여기 다 판다고 그래서 왔는데. 이거 그럼 못 구하는 거야? 구매 불가네? 저기 조금 말이라도 좀 기분 좋게 구매 대기라든지 그렇게 써놓을 것이지 구매 불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분도 더 나쁘고. 영영 안 나오는 거야? 이거 뭐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겠구나. 이거 영영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? 왜 영영까지 못 살 것까지 있나? 나처럼 사고 싶은 소비자도 있는데? 제 거 팔게요. 에? 피디님 이거 파랑색 있어요? 있어요. 파랑색도 있어요? 아니 이렇게 샀어요 직접? 샀어요. 아 지금 사줬어요? 그럼 할 말 없죠. 나도 그 부지런하게 샀어야 했는데. 이거 아주 다 똑같아 회사들은. 그 제일 메리트 있는 거 조금 풀어놓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으면서 왜 안 만들어줘? 소비자가 있는 걸 아는데 나처럼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만들어준다니까? 야 이 답는 나 그렇게 안 봤는데. 에잇 이거 모니터 어떻게 가? 에잇 치워버려. 자, 아 여기 저 영상도 있구만. 뭐야 왜 안 나와? 영상 아까 나왔잖아. 아니 영상 나오는군. 너무 못하고만. 아 상품평순. 어? 상품평은 이게 제일 좋은가 본데? 배지가? 상품평은 바인더가 제일 낮아. 왜 낮지? 어? B타입 품절이야. 나는 어차피 A타입이 더 마음에 들었어. 자 포스터를 안 살 수 없지. 포스터는 이게 설마 한 장에 12,000원은 아니겠지? 세 장에 12,000원이군. 포스트카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고, 8장. 안 살 수 없지. 나는 이걸 진짜 사고 싶었어. 노트북. 노트북이라뇨. 노트북이라고 써있어, 여기. 난 써있는 대로 읽은 거야. 노트북인데, 15,000원 밖에 안 해. 이제 다 샀지.
네? 내가 아이유 최고 팬이야. 장바구니 12개나 있어. 난 이걸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사실 결제는 뭘로 하실 거예요? 결제? 결제는 법카. 내가 올해 일 열심히 해줘가지고 회사에서 나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. 이거 안 사주면은 진짜. 아니 이게 회원 가입이 어렵더라고. 꼭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믿고 그냥 전체 동의하는 거야. 이담 내가 믿으니까. 주문하시는 분. 이메일 저한테 배송 메시지. 뭐 메시지 따로 적고 싶은 거 있나? 빨리 보내주세요. 빨리 보내주세요. 급해요. 아주 급해요. 입금자명 정원터. 다 됐겠지 이제 진짜. 자 이게 아주 배송이 빠르다고 소문이 났던데 오늘 결제를 하면 보통장 입금하면 내일에는 오겠지. 내일에는 오겠지.